아주 이른 시간인데도 이미 희수 씨는 일어나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 비몽사몽 잠에서 채 깨지 못한 듯 보이네요. 희수 씨의 엄마 장희 씨의 하루 역시 벌써 시작됐는데요. 아침부터 분주한 엄마가 베란다에서 가지고 나온 건 요구르트 하나. 약이 가득한 상자에서 약 몇 개를 집어 알약들을 요구르트 속에 넣습니다. 희수, 약 먹고. 약의 주인은 바로 아들 희수 씨. 엄마가 주는 약을 잘 받아 먹는 착한 아들입니다. 봐봐, 봐. 이게 무슨 약이에요? 이게 경기 안 하는 거 항. 이거 먹여야 돼요, 안 먹이면. 밥을 안 먹어도 이거 먹어야 돼. 약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? 이게 먹기 좋게요. 그러니까 쓰고 이러니까 안 넘어갔잖아요. 그리고 장도 좀 튼튼해지고. 지금까지 먹였어요, 이렇게.